탄력을 이용해서 반대로 헛짜 떼구르르 헛짜 떼구르르 헛짜.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유주 레프트 에러 라이트 에러 뭐 어쩌라고. 오늘은 수박 이야기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무려 수박 이야기예요. 수박이 나오겠지. 뭐지? 레프트 에러? 이거 화살표. 오우,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구만. 자, 화살표 왼쪽 오른쪽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눌러보라는 것. 짜다. 자, 쓰레기통이 넘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인공인 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수박이죠. 와. 하이, 난 수박쟁이야. 자, 나의 수박 이야기를 들려줄게. 게임의 제목은 수박 이야기. 헛자, 헛. 어, 잠깐만, 이거 올라가기 너무 힘든데. 허, 탄력이 모자라. 아,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수박이 나왔고요.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일단 저 언덕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달려라, 수박. 헛, 쫙, 아하. 어, 잠깐만, 잠깐만. 자, 멈춰, 멈춰. 허. 뭐야 도대체 이 게임. 허허허. 어, 수박이 안 깨졌네. 하이 아저씨. 뭐지? 불길한데?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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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이거 보니까 잠깐만. 어. 난 알고 있어. 날 썰어서 화채로 먹기 위함이야. 저기 보이시죠 여러분? 저 말 표시 위에 저거 수박 화채 조각 아니야? 내가 여길 지나가면 칼로 싹둑 썰어가지고 날 딱딱딱딱 해서 척척척척 넣어서 호로록 할 생각인가 본데. 내가 거기에 절대 당하지 않지. 여기를 천천히 지나갔다가는 아마 내리 찌금 당할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 아 보소 나 봤다. 자 이렇게 되면 뒤로 최대한 갔다가 스피드를 얻어서 가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우리에게 스피드. 자 달려라. 자 최대한 열심히 달릴게요. 달려 이제 지나가. 아 안돼 배기자리 지나가. 내 살들. 아 아저씨는 상당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안돼 나의 4분의 1 조각이 날아가 버렸어. 하지만 나의 이 4분의 1 조각 내 피와 살로 당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 갑시다. 아 뭐야 이거 수박 이야기. 이 게임 아무래도 수박 화채 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수박의 모험. 아이고 잘 굴러가지도 않네. 아이고 쓰라려. 아이고 거기 상처 난다는데. 아이고 쓰라려. 아이고 자 이제 4분의 1 조각을 아유 쓰라려. 4분의 1 조각을 잘림당하고 힘겹게 잘 굴러가지도 않는 몸을 이끌고 또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의 수박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박이니까 난 반드시 살아나. 여러분 잠깐 저 좀 뭔가 불길하죠. 그렇습니다. 저놈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보통 눈을 사람이든 동물이든 눈 속을 봐야 그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저놈은 눈이 없어요. 속내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불길한 놈. 자 아무래도 제가 지나가면 뭐 액션을 취할 것 같죠. 제가 아 이거 100%잖아. 지나가면 날 잡고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버리겠지. 젠장. 자 갑시다. 뭐 그게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자 날 먹어보시지. 아 안돼. 아 자 아 제발 듣지마 나. 오 마이 갓 반토막 났습니다. 아 내 몸은 만신창이. 하지만 저의 4분의 1 조각으로 좀 굶주린 동물을 배불리 먹여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어요. 자 갑시다. 핫! 힘들다. 한 걸음 한 걸음. 저 사람 뭐야? 뭐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 들리는데? 마법사 아니야? 마녀 아닙니까? 마녀? 딱 옷 입은 행세가 마녀인데? 마녀가 뭐 저를 먹을 것 같진 않고요. 뭐지? 혹시 마법으로 막 염소나 쥐로 변하게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거라면 낫겠어. 난 이미 만신창이 됐다고. 아유 쓰라리요. 상처 부위가 닿잖아. 자 마녀님 저는 그냥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네? 아 안돼! 안돼! 절 놔주세요! 놔줘! 안돼! 거기 빠지면 안돼! 안돼! 아 만신창이!
여러분 이게 바로 수박의 이야기입니다. 수박의 삶, 거친 폭풍 같은 삶. 자, 남은 건 4분의 1 조각. 저의 4분의 1 조각을 당신의 연구에 쓸 수 있다면, 인류 발전에 써주신다면 기꺼이 희생하겠어요. 갑시다! 아이고 이제 굴러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안 굴러가는데? 자, 잠깐만 둥근 면적으로 뒤로 갔다가 아! 뒤로 가게 해주세요! 뒤로! 자, 갔다가 탄력을 이용해서 반대로 헛! 아이 잠깐만 절벽이다! 절벽! 스톱! 아이고 힘겹게 굴러왔더니 결국 앞에 있는 건 절벽이잖아. 이게 또 뭐야? 어떻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냐? 가면 갈수록 역경만 있습니다. 결국 앞에는 또 절벽뿐. 하지만 여길 또 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게임이 끝날 테니까. 자, 여기 갑시다. 뭐 깨지기밖에 더 하겠어. 자, 가자고. 자, 자, 자. 마이 갓. 이제 남은 건 씨앗. 씨앗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씨라고. 씨 하나. 씨, 그것도 한 조각. 여러분 이게 바로 수박씨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저는 어릴 때 수박씨를 먹기도 했었죠. 그러면 뱃속에서 수박이 자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순수했던 브링. 자, 갑시다. 수박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이! 이거 뭐야? 무슨 계란 노른자 같이 생겼어? 어? 저기 구멍이 있는데? 설마 거기에 날 빠뜨릴 생각은 아니겠지? 난 지금까지 풍발을 많이 겪어. 제발! 속절없이 빠지는 수박씨. 어? 새싹이 자라나고? 줄기와 함께 새로운 수박 생명들이 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섭리죠? 수박 서리하세요 여러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요.